요즘은 블루 레모네이드나 모히또 한 잔의 청량함이 생각난 날씨네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시원한 음료는 여름날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느낌을 같이 키링에 담아보아요. 키트 안에는 레진, 세 가지 색의 알코올 잉크와 희석제가 한 세트, 레진용 계량컵, 화이트펜, 우드스틱, 타원형 또는 원형의 아크릴판 중 한 개가 랜덤으로 들어있고요. 액세서리 부자재로 키링과 오링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의 개인 준비물은 평지키 2개, 바닥깔개용 A4용지, 위생장갑, 라이터, 티슈가 필요합니다. 아크릴판의 양면에는 투명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한쪽 면의 보호 필름만 제거해 주세요. 알코올 잉크와 레진 작업 시에는 위생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희석제는 알코올 잉크를 연하게 희석해 줄 때 사용됩니다. 세 가지 색의 잉크는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가라앉은 안료가 잘 섞이도록 합니다. 맑은 색감과 빠른 건조가 특징인 알코올 잉크는 플루이드 아트의 재료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클래스에서는 알코올 잉크의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만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원하는 색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후후 바람을 불어 잉크가 움직이게 합니다. 희석제를 뿌려 색을 연하게 하거나 잉크를 더 추가하거나 하면서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잉크를 움직여 봅니다. 잉크의 색이 서로 번지고 퍼져나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플루이드 아트의 하나인 알코올 잉크 기법은 이런 우연성에 의한 추상적인 느낌을 내는 것이 매력인데요. 반대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코올 잉크 기법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원하는 느낌이 되었다면 아크릴판의 옆면을 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다음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알코올 잉크를 완벽히 건조시킵니다. 레진 작업을 하실 때에는 작업 공간이 잘 환기되도록 하고 위생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작업 테이블의 수평이 중요합니다. 키트 안에 들어있는 레진은 주재와 경화재의 비율이 2:1이므로 주재를 경화재보다 두 배 더 많이 부어야 합니다. 주재를 두 눈금, 경화제를 한 눈금 부어주시면 돼요. 우드 스틱을 이용하여 천천히 저어줍니다. 주재와 경화제가 섞이면서 물엿 같은 실끈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맑은 물처럼 될 때까지 2-3분 저어줍니다. 계량컵의 구석까지 잘 섞어주세요. 잘 섞인 레진을 아크릴판에 조금만 부어주세요. 우드스틱으로 레진을 펼 때에는 아크릴판 밖으로 레진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아크릴판의 타공 주변을 조심해주세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레진이 아크릴판을 도톰하게 덮은 모습이 되도록 레진을 한 방울씩 더 올려줍니다. 레진의 기포가 보인다면 라이터를 이용하여 기포를 제거합니다. 라이터를 쓱쓱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액체였던 레진이 딱딱하게 굳기까지는 24시간이 걸리므로 이 상태 그대로 가만히 놓아둡니다. 레진으로 코팅된 알코올 잉크는 더 맑고 청량한 느낌이 납니다. 뒤집어서 앞면의 보호필름을 제거해주세요. 화이트펜은 충분히 흔들어준 후 잉크가 나올 때까지 몇 번 꾹꾹 눌러줍니다. 저는 제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그림을 그리거나 차 번호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펜이 완전히 마르면 레진으로 코팅합니다. 방법은 이전과 동일해요. 계량컵에 주제를 두 눈금, 경화제를 한 눈금 부어주세요. 2, 3분간 잘 저어줍니다. 레진을 조금만 아크릴판에 부어주세요. 레진이 아크릴판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아크릴판의 타공 주변을 조심해주세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레진이 아크릴판을 도톰하게 덮은 모습이 되도록 레진을 한두 방울씩 더 올려줍니다. 라이터를 빠르게 슥슥 움직여 기포를 제거합니다. 24시간 동안 이 상태 그대로 가만히 놓아둡니다. 뒷면의 알코올 잉크와 앞면의 글자, 그리고 레진 코팅으로 레이어가 여러 겹 쌓여 깊이감이 느껴지네요. 오링을 평직게 두 개로 비틀어 벌려서 아크릴판과 키링을 연결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맑게 빛나는 하루 되세요.